옛날에 착하기로 소문난 부부가 있었어요. 그런데 어느 날 그 부부는 어쩌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. 남편은 곧 다른 여자와 재혼을 했지만 그 여자는 나쁜 사람이었어요. 그래서 남편도 그 여자를 닮아 나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. 한편 아내도 다른 남자와 재혼을 했어요. 그런데 그 남자는 처음에는 나쁜 사람이었지만 아내가 어질고 선량한 사람이라 그 남자도 점점 좋은 사람이 되었어요. 이 이야기는 남자가 여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보여줘요. 즉, 남자는 여자의 성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.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과 함께 살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,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과 함께 살면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어요.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답니다.